자신의 신체를 먹고 자라는 동물은 독특하고 흥미로운 생물입니다. 이러한 동물은 자신의 신체 일부를 먹는 것을 통해 생존하고 성장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동물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몸 부분을 떼어내어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이한 행동을 하는 동물 중 일부는 라우테라 동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라우테라 동물은 자신의 머리나 꼬리, 팔 등을 떼어내어 식사로 이용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신체를 재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떼어낸 부위를 다시 자라게 할 수 있습니다. 이 특성은 다른 동물들과는 다른 독특한 방식으로 생존과 번식을 도와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동물로는 절단벌레가 있습니다. 이 동물은 자신의 신체를 몸 길이의 몇 배에 달하는 속도로 빠르게 재생할 수 있는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단된 부분은 다시 새로운 동물이 형성되어 자라납니다. 이러한 자체 재생 능력은 이 생물들이 자신의 신체를 먹는 것으로부터 온전히 의존하지 않고도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신의 신체를 먹고 자라는 동물들의 행동은 마치 생물에 혼자서 팔과 다리가 달린 로봇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동물들은 다른 종들과는 다른 특이한 생존 전략을 가지고 있어 독특하고 매력적인 면모를 갖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이러한 동물들의 특이한 행동은 과학자들과 생물학자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동물들이 자신의 신체를 먹는 이유와 그로 인해 어떻게 생존하고 번식하는지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자체 재생 능력을 통해 부상을 치료하고 잃어버린 부위를 대체하고 또는 자기 자신을 번식시킴으로써 생존과 번식을 돕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물들은 자신의 몸을 이용하여 자연적인 자원을 활용하고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적응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